연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 A 함께 모여 훌라춤을 추고 있는 세 여인을 만났는데요. 이 중에서도 유독 우아한 춤사위만큼이나 길고 아름다운 머릿결이 돋보이는 이분. 오늘의 스타일까요? 아, 맞네요. 방송인 이수경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37년차 DJ 그리고 전 아나운서 이수경입니다. 1979년 아나운서로 데뷔한 후 라디오 DJ로 맹활약 중인 이수경 씨.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외모가 돋보이는 그녀인데요. 최근 건강을 위해 훌라춤을 배우기 시작. 아직은 좀 어설프다는데 아까부터 같이 춤을 추는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김수현 씨는요, 저랑 20년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고요. 우리 권순조 대표님은 같이 집에도 놀러오고 수다도 떨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안 나왔지만 친한 동창 같은 관계? 왜냐면 나이가 다 비슷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우리 나이는 남편은 남의 편이고 역시 제일 좋은 게 친구. 친구. 맞아요. 네. 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막 중학교 때 생각난다. 오늘 머리 너무 이쁘다. 괜찮아? 아니, 머리 흑채 뿌렸어? 흑채? 나는 흑채 사본 적도 없어. 아, 진짜? 샵 갔다 왔어? 아니야. 샵 갔다 올 시간 없고 바로 생방송 해갖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매만졌어. 수치 많아 보인다. 전에보다. 전에보다? 전에보다 좀 나아졌지? 근데 나는 자기는 요즘 빠졌어. 많이 빠져가지고 모자도 잘 쓰고. 사실은 나도 한 몇 년 전에 자기 알지? 그래. 그때 그때는 머리가 휑했지 좀. 소갈 머리가 좀 보였었어. 아우,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완전 아찔했어. 풍성하고 빛나는 머릿결을 가진 수경 씨에게 탈모가 있었다니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5년 전쯤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한두 개 빠져서 그냥 뭐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빠지고 또 가늘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탈모구나.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위기감이 들고요. 많이 우울했죠. 저는 평생 머리가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0대까지도 머리숱이 많으셨고요. 어머니는 70 초반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머리숱만큼은 괜찮으셨어요. 뭐 그런데 그거하고 또 유전력하고는 상관없이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피부는 망가지면 또 재생이 되지만 머리카락은 한번 빠지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때 막 이렇게 공포, 위기감 이런 게 확 들더라고요. 가족력이 없었기에 방심했는데 갑자기 시작된 탈모는 그녀를 무너뜨리고 말았는데요. 탈모는 머리카락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머리카락이 없거나 혹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상태입니다.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 성장과 탈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보통 하루에 50개에서 1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탈모는 이마선이 점점 뒤로 밀려나면서 두피 앞부분과 정수리 부위 모발이 탈락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성의 탈모는 정수리부터 모발이 가늘어지고 숱이 줄면서 탈모가 진행된다는데요. 여성들은 주로 가르마 중심으로 탈모가 시작되고 모발선을 따라 빈 공간이 증가하거나 머리카락의 밀도가 낮아지는 형태를 띠는데요. 정수리는 휑해지게 되지만 암쪽 헤어라인은 풍성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거울로 봤을 때 탈모가 진행된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치료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